일이다 허망한 것이라고 본다면 지을 때도 허망하며 어떤 일을 할 때, 작업할 때 여러 가지 공작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동작하거나 작용할 때나 죄를 짓든지 착한 일을 짓든지 복을 짓든지 지을 때도 또한 한이며 또 죄를 받든지 복을 받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받는 때도 또한 환이며 지각할 때도 또한 환이며 지각이라 해서 아는 거지요. 알아서 느껴서 깨달을 때도 또한 그것도 한이란 말이에요. 지각은 정신 좀 차려서 제대로 아는 거죠. 의도는 지각과 반대말이죠. 의도할 때도 또한 환이란 말이에요. 이해해서 마음이 몰라가지고 전도가 될 때도 또한 환이다. 다 허망한 눈홀림이다. 헛개비다. 원각경 보안장 법문이나 똑같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또한 모두 다 이 환이다. 오늘의 흐름을 안지. 아니 빗자를 그를 빗자로 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이 다 허무하고 허환해서 하나도 옳은 법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임을 알았습니다. 잘못한 그 과오를 알았다면 환약으로서 다시 환병을 다스리니 환의 약을 가지고 부처님 법문이 84,000 법문이 다 환약이라요. 본래 있는 건 아닌데 중생은 마음병이 있다 보니까 법문을 말씀을 하셨죠. 환의 약을 가지고 다시 환의 병을 제거합니다. 중생은 84,000 번에는 환병이죠. 병차 약제하면 병이 고쳐지고 낫고 병이 나으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죠. 약이 제거되면. 요즘은 보약으로는 병 없어도 먹는 것 있게 있지만은 보약이 아니라 여기는 병을 치는 약이요. 병이 있으니까 약을 먹지 병이 없어지면 그약 먹을 필요가 없죠. 약이 제거하면 제거가 되면 전을 의지하여 다만이 애태서랍니다. 종전대로 과거 병이 생기기 전 병이 있기 전과 똑같은 본래 병이 없는 사람이라면 병이 없는 사람이 애때 사람이죠. 만약에 따로 인이 있고 법이 있은지건 이것은 삼화와 외도 견해입니다. 인과 법은 없는 거죠, 본래. 그런데 인법이 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그렇든 샀든 바구니와 또한 정법을 모르는 외도 견해다. 여기는 상당히 어렵죠. 유인유법이란 말이. 불교에서는 아인을 가르치죠. 아인 또는 제법 모든 법. 이 법자 따고 일자 따가지고 아인을 아집이라고도 하지요. 인아집이라고도 하고 법을 법집이라고도 하고 법아집이라고도 하고 인아집, 법아집 기신론에 나오죠. 그러면 인은 뭐가 되냐면 주관이 되고 또 인은 자기가 능이 되고 법은 객관이 되죠. 객관은 세 개가 다 법이라요. 이건 소가 되고
능속한데요. 우리 중생들은 한시반시도 아집과 법집을 못 떠나죠. 나라고 보는 것은 아집이요. 내 몸이 본래 없는 거지만 무아의 도리를 사모쳐 알지 못하고 나다, 내 것이다, 내 물건이다, 내 사람이다, 내 집이다. 그런 관념이 아집을, 아집에서 나온 거죠. 나라고 보는 집착심, 나라고 보는 그러한 그, 그랬던 착각, 생각이 아집이고, 또 객관의 세계가 다 우주만법이 그대로 있다고 보는 그 고집을, 그 집착을 법집이라고 해요. 우주만법도 본래 없는 거거든. 본래 마음은 희고 고요하고 밝은 그 마음자리는 객관의 세계와 주관의 세계가 없는 거요. 주관과 객관은 벌써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생긴 거거든. 생각이 일어날 때 주관도 형성하고 객관도 형성해. 그래서 도를 닦아서 제대로 이제 공부가 높아지면 아라한만 되어도 아공이 되어요. 아집을 떠나면 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집을 떠나면 법이 텅텅 비어지는 법공이 되고, 이걸 이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구공까지 하면은 삼공이라요. 금강 반야경이나 600권 반야경은 다 삼공의 도리를 밝혔죠. 아집을 떠나서 무아가 되면 아공이라 하고, 또 우주만법이 본래 없는 법집을 떠나면 우주만법이 본래 없는 진리를 통달해서 법에 대한 집착을 떠나면 그걸 법공이라고 해요. 그걸 이공이라고 하죠. 축구공, 배구공 그거 다 이공이요. 탁구공까지 하면은 삼공이죠. 그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탁구도 잘 치고 야구공도 잘 치고 축구공도 잘 치는 사람들, 정말 마음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그 가운데다 넣어야 되지. 가운데. 꼬링 하는데, 그걸 나는 뭐라 하는지 모르는데, 그다 통과시켜야 한방, 먹는 거죠. 그래야 이기지 않아요. 그 자리가 본래 중도 자리, 본래 중용 자리. 그 자리다 넣어야 돼.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는 정도만 가지고 안 되죠. 판단력만 가지고도 안 돼. 발로 차야 돼요. 눈으로 보고 발로 차야 되니까 축구공 지금 월드컵 말이야. 그러니까 눈이나 그 마음은 지혜죠. 발로 차야 돼요, 이제. 행이 안 따르면 안 돼요. 문수 지와 보현의 행을 가지고 발로 차서 다른 데다 차면 안 돼. 그거 들어가서 그 자리다 차야 돼. 그 자리를 통과해야 가운데 그 중도 자리. 그래야 이기는 그 거지요. 그 자리가 중도 자리. 가운데 길, 그 축구공이 가운데 통과해서 이기는 그쪽에다 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문수 보현이 하나가 합해지면은 비로자나 내나 성불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그거 아주 제대로 참 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그거 찾는 사람들은 그것만 알지 도가 뭔지는 몰라요. 중도가 그 소다 공을 던지면서도 중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공, 법공, 구공, 구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아공도 되고 법공도 되면은 구공이라. 둘 다 공했다. 함께 굳자. 또한 구공이라는 의미는 공했다고 하는 것에 마음이 걸려 있으면 안 되니까 공했다는 것까지도 공해야 돼요. 그게 이제 구공이죠. 구공은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정말 삼공이 되면
도를 제대로 통달한 사람이죠. 관세음보살이나 석가모니 부처님들 그런 분들은 삼공을 다 통달한 거죠. 아공도 되었고 아집을 떠나서 무화가 되어서 아공도 되었고 불교에서는 무법이란 말을 또 안 쓰죠. 안 쓰지만은 쉽게 표현하면 무화인 것처럼 무법이 되는 것, 무법천지가 될까봐 무법이란 말은 안 쓰고 법공이라고 표현을 했지. 아가 없다면 법도 없는 거라. 주관도 없고 객관이 없는 거. 어떤 경기대학교 것이 저 교수, 지금은 설송고사 현불, 어? 현불사에 가서 그 신도 회장이 되었더만. 고준환 씨. 또 변호사 판사들이 나한테 가끔 질문하더만. 아공이 되면 그뿐이지 법공은 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자기 주관이 공해버리면 객관도 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나한테 질문을 하대요. 그래서 물론 주관이 공해서 무과가 되어버리면 아공이 되면 법공도 가능성이 있지만은 법공은 자기 자신은 없다고 해도 또 객관의 세계에 있다고 하는 그 관념이 남아있으면 그건 법집이라면 그건 법공이 아니다. 나는 죽어서 없어져도 자손 만대는 그대로 있을 거다 생각하는 것도 법집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죽고 난 다음에도 자손들한테 모든 재산도 다 물려주려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는 죽어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요. 천진만물이 본래 없는 그 진리를 확연히 깨달아 알아야 법공이 돼요. 마음이 비어버리면 되지만 마음이 비기 전에는 법공이 잘 안 되죠. 몸도 하나 법이라요. 오원이 개공. 반야심경에 오원이, 오원이라 항상 육체가 세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이죠. 물질계와 정신계가 다 텅텅 비었을 경우에 오원이 다 공할 때 법공이 되는 거예요. 오원에 대해서 내라고 보는 나의 몸이다, 나의 정신이다 보면은 그건 아집이죠. 아집이 아집을 떠났다 해도 오원법이 있다고 본다면 아직까지 법공이 못 된 거예요. 오원이 다 공한 도리를 깨달아 알 때 법공이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대해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만약에 따로 인이 있거나 법이 있거나 한다면 이것은 사마외도의 견해다. 징실왕 그 자신은 인이라고 볼 거고 징실왕이 이 세상에 나와서 과거도 하고 혼인도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의 법에 해당되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법이요. 시간 공간은 법입니다. 징실왕 자기 자신은 인이 되고 그래서 인도 없고 법도 없는 건데 인이 있다고 보거나 법이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사마와 외도의 견해지 정말 불조의 견해는 아니다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걸려있죠. 인집이나 법집에 그걸 떠나야 보살이 되는 거죠. 공원 신사지 하야 공원 깊이 생각을 해서 단 여차 애장거 호대 다음은 이와 같이 밀어 잡아 가되 애자는 이렇게 쭉 밀고 가는 거예요.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애장거요. 공부를 쉬지 않고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애장거라. 이다 썼는가요? 애장거. 그런데 원래는 이자와 같은 자요. 미래자요. 발음은 애장거. 애장거란 말은 밀고 나간다.
밀고 나가는 것은 공부를 꾸준히 공부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구만. 애장거란 말은 공부를 꾸준히 화두를 들고 공부를 계속 쉬지 않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차도 목적지에 가려면 차를 밀고 계속 나가야 되죠. 운전에 가야 되죠. 그와 같이 미래자요. 여기서는 빈탈애자가 벼랑애자가 여기서는 미래자로 봐야 돼요. 밀어 잡아 잡을 장자고 밀어 잡아가면 때때로 정성 가운데 잡아가듯 때때로 정성 가운데 순리산 방아착 두 가지 그 양치의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요자는 어조사고 망요라는 요자는 순리산과 방아착은 전번에 나왔죠. 원호 스님이 진실왕한테 순리산 방아착을 말씀해 주었다는 거. 그래서 화두 하나가 일치지니까 두 화두니까 양치지요. 운문스님의 순리산 그 화두와 또 조주스님의 방아착 그 화두 두 가지 그 화두를 간절히 부디 잊어버리지 말라 말. 항상 그 화두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라고 말. 정생이란 말은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차분하게 마음이 고요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없을 때 공부를 하는 그것을 정승이라고 해요. 정승판사하는 그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승이란 말은 고요할 때가 시끄러울 때보다 공부하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자는 나을 승자요. 낫다. 시끄러울 때는 공부가 잘 안 되지만 고요할 때는 공부가 잘 되니까 고요할 때가 시끄러울 때보다 더 낫다 해서 고요할 때를 정승이라고 해요. 고요한 그 공부를 하는 것은 정승 공부라고 하죠. 고요한 속에 정중 공부가 바로 정승 공부라요. 고요한 속에 공부를 하는 그것을 정승 공부라고 해요. 나을승자요. 고요할 때가 시끄러울 때보다 공부가 낫게 잘 되죠. 그래서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은 속세의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보고 듣고 맛보는 것이 별로 적지 않아요?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뭐 발언문처럼. 그 발언문은 은어시님이 번역한 건데 은어시님 발언문이 인자는 세상에 대한민국에서는 싹 퍼져버렸대요. 어? 지방삼세 부처님과 84,000 큰법보와 다른 운문신도 번역한 것도 있고 다른 스님이 번역한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인데 운어신님이 포비 되었어. 운어신님 발언문은 이제는 다 지배적이라. 거기 보면은 보고 듣고 맛보고 한량없는 죄를 지어 무슨 84,000 무슨 천겁만겁 의심 끊고 천겁 만겁이 아닌데 발음을 잘못해 천겹 만겹 의심 끊고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백천만금 난조우처럼 천겁 만겁이라고 이중 삼중 백겹 천겹 만겹 겹자요. 파 음앙어 중중이라고 원래 겹인데 천겹 만겹 의심 끊고 그렇게 해야 돼요. 겁으로 발음하면 덜려요. 너 지분이 잘 알고 천겹 만겹 의심 끊고 의심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쌓여 있는 많은 의심을 천겹 반겹 의심 끊고 뭐요 보리 반야 뭐 문수보살 뭐요 관음보살 뭘로 보현보살 무엇으로 나오지요?
병들 때는 약풀 되어 구제하고 풍년되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한다고. 내 몸이 쌀도 되고 약도 되어서 이 중생계에 큰 구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불보살이 되면 천백의 화신을 다 나타내죠. 지장계에 보면 지장보살이 산천총으로 다 나타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산삼이나 또 녹용 같은 것도 다 보살들이 중병 환자를 고치려고 나타난 거예요. 어? 그 말을 잊어버리지 말라 말이죠. 수미산과 방아차 간절히 잊어먹지 말고 다만 각하로 붙어서, 여기도 각하가 나왔죠. 마음으로 붙어서 착실하게 지어 잡아갈지언정. 공부를 착실하게 끼란 말. 허펑대펑 해서는 안 된단 말. 아주 알뜰하게 진실하게 공부를 해라 그 말이에요. 이과자는 불쑥 포회하고 이미 지난 자는 모름지기 포회하지 말란 말. 과거 지난 것은 과거는 다시 뭐 소급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잘못했다고 겁내지 말란 말.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한 반드시 사량하지 말 것이니 생각하지 말란 말. 이렇고 저렇고 생각하면 망상이니까 사량하고 포효를 하면 곧 도에 장애가 든다 말. 화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